아니, 좋아.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답답할 것 같으니까. 우선 선생님이랑 한 6주 간 확통을 할 텐데, 선생님 이름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거고요. 전화번호는 적어놔야 겠다. 저장이 되시고요. 아마 선생님이 저장을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확통을 할 건데, 필요한 얘기가 좀 있어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 처음, 혹시 확통 해본 사람 있어요? 없겠죠? 했어? 좀? 네. 아, 해본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1학년 때는 경우의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통은 처음 할 건데, 선생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진 않을 거예요. 몰라, 하다가 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 욕심을 부리진 않을 거고, 아! 이런 거를 우리가 학기 들어가서 한다 라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준 책이 원래는 그 책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서울에서 정해져가지고 악풍교과서예요. 학통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선생님이 아마 선택해서 문제를 풀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안 내줄 수는 없고 내주긴 할 건데 많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아마 프린트가 하나 더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매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매해 특강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을 하죠. 그러면 숙제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와요. 근데 모든 수학이 다 똑같지만 전액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할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프린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좀 쉬운 걸로 나올 겁니다. 난이도가 마플 교과서보다 쉬운 걸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고 그냥 마플 교과서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프린트까지 나갈 거냐 라는 건 수업의 진도를 맞춰가는 걸 보고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석을 하게 되거나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강 여부라던가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카톡방을 또 만들 거거든요. 이 반 수업에 대해서. 거기다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를 알려줄 테니까 뭐 다시 듣고 싶거나 아니면 빠진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적으로 혹시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얘기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건 안 오는 겁니다. 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순열 조합을 배웠어요. 네, 타이틀이 경우의 수였죠. 그 경우의 수 내에서 순열 조합을 배웠는데 기억나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배운 시험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하게 되는 경우의 수 첫 파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타이틀은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업을 먼저 하면 순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순열은 뭐죠? 저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나열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R개를 택한 다음에 택할 때 어떻게 해요? 중복 없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중복하게 되는 걸 배울 거거든요.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나열 순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가져오는 NPR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공식이 뭐였죠? m-r표분의 m 이거였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이 수녀 가지고서 다른 수녀를 배울 건데 수녀를 모르면 오늘 거 못해요.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3명을 줄을 세운다 라고 하면 이거죠. 근데 이, 원리가 이거잖아요. 칸이 세 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5명. 그 다음 4명, 그 다음 3명이니까 곱하죠. 왜요? 순차적 무리도 아닌가요?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건 확률에서 곱하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거죠.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조공식을 쓰지 않죠. 5부터 3개를 곱한다 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좀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NP1은 얼마예요? N이죠? 맞아요. NP1은 N이다. 자, NPN은 얼마예요? NPN? 얼마죠? M팩. 자, 여기서 팩토리아의 개념은 알고 있죠? N부터 언제까지요? 네, 1까지 곱하는 거다 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팩토리아의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된다. 질문 NP0는 뭐예요? 1.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냥 그 상태로 둔다 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이 공식을 보면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n에서 n 빼고 팩토리오브는 n팩이니까 밑에가 0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0팩의 정의는 얼마다? 1이다. 이거 다 배웠어요? 알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새로운 걸 한번 배워. 자, 뭐 책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안 들어 설명할 거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우게 되는 건 원수념입니다. 확률통계는요, 선생님 수학과 출신인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확률통계는 문과적인 성향이 엄청나게 강해요. 수학의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학문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집합, 명제, 확통. 이 3개 정도는 문과적인 성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저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답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냐 원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수녀조합 배울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야, 수녀를 처음에 배우잖아? 그럼 수녀로 막 문제를 풀어요. 문제집에서 조합을 배우잖아? 조합을 막 문제를 풀어요. 그때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내가 유형집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문제에서 유형을 똑같은 걸 계속 푸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그 답이네, 그 문제네 그냥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조합과서도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시험가서 무슨 일이 생겨요? 시험가서 무슨 일이 생겨요? 섞어버리면 이게 순열이야 이게 조합이야 안 되죠. 억울할 거예요. 여기서는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이셔야 돼요. 말기 하나하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원수녀이라는 게 뭐냐면 동그란 식탁이 있어요. 여기 4명을 앉힐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네. 진짜 4명이 있어. A, B, C, D. 이 4명을 여기다 앉힐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앉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식탁을 이렇게 돌리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지?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팩, 4팩이란 말이에요. 4명을 차례를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 A가 앉았어요. 여기 B가 앉았죠. C가 앉았다 치고 D가 앉았어. 이게 한 가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 거냐면 야, 옆으로 한 칸씩 가봐 라고 해서 여기가 A가 앉고 B 앉고 C 앉고 D 앉을 거예요. 야, 또 옆으로 한 칸 가봐. 여기 A 앉아요, 여기 B 앉아요, 여기 C 앉아요, 여기 D 앉아요. 한 칸만 더 갈까? 여기 A 앉아요, 여기 B 앉아요, 여기 C,
D 연대.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자리가 네 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4로 나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N명을 원순열을 한다. 원순열이라는 건 공부하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린 이걸 M팩에다가 그 N개의 자리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식으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M-K라고.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겁니다. 이걸로 외우세요. 이걸 외워요. 원리로. 아시겠죠? 이거 말고. 아,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책은 보통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로 추천하는 이유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 4명을 이 원탁에 앉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답이 뭘까요? 자, 일단 6P4가 들어가죠? 맞아요? 6으로 나누면 4로 나눠요. 자리가 몇 자리야? 4자리잖아요. 그러면 4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우면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다? N개 중에 R명을 가져와서 앉히는 방법에서 식탁의 개수만큼, 자리만큼을 돌려서 앉은 게 똑같은 거니까 R로 나눠야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순열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이웃할 거야? 이웃하지 않을 거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 문제가 나오는 얘기예요. 식탁에 4명을 앉을 건데, 야, A랑 B랑 이웃하게 앉는데, 옆에 앉는데, 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원순열 이런 것만 있냐? 라는 건데, 만약에, 보기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의자가 6개 있다 치죠. 6명을 여기에 앉힐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6팩이겠죠. 처음에 앉힐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 B, C, D, E, F가 앉았어요. 저기처럼 야, 한칸 F가 나오겠어요.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앉았다고 치죠. 같아요?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얀색에서는 A 바로 왼쪽 자리에 B가 있었고 코너를 돌아야 F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한칸 옆으로 갔을 땐 내 바로 옆에 F가 있고 코너를 돌아야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움직여야 A, B, C, D, E, F가 돼야 처음에 하얀색이랑 같은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건데, 자, 삼각형은 이렇게 나누면 대칭이죠.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네, 책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M명이잖아? 6팩이니까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6백이 1팩을 하고, 그 다음에 6명이네? 6명을 걸로 2명씩 앉혔네? 아니, 이렇게 한번 해야지. 잠시만요. 3, 2, 1, 6. 5팩이니까. 6으로 나누고, 이 방법으로 내가 안 쓰니까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했다는 거죠. 맞지? 그럼, 맞아요. 6명이니까 그걸 각자의 자리에 3자리씩 앉았다. 곱하기 1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자리에 앉는 숫자를 곱한 거예요. 왜냐? 옆으로 갔을 때는 방법수가 다를 테니까. 이렇게 계산해요. 다시 N-1팩을 하고 거기다가 전체 인원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자리에 각 줄에 몇 명씩 앉을 수 있는지를 곱하겠다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세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책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N은 역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두 가지만 더. 그런 다음에 뒤에서 문제를 풀죠. 자, 이렇게 그럼 정사각형의 식탁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8명을 앉혀도 되고 12명을 앉혀도 되는데 8명을 앉혔다 치죠. 그럼 여기 8명이 앉는 방법은 뭐예요? 8평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대칭을 이루게 만들어서 4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저 방법으로 가면 네. 8 빼기 1의 팩토리얼이고 8을 뭐예요? 4로 나눈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내면이니까.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긴 식탁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긴 식탁에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아서 밥 먹잖아요. 되게 멀리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세 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역시 8명이죠? 앉혔어요. 몇을 앉을래요? 몇? 못 들었어. 이렇게만 대칭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대칭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으로 돌렸을 때 다른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와야 대칭이에요. 그럼 뭘로 나눠요? 이거 나눠요. 이해되세요? 이게 원순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순열은 동그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8페이지 맨 처음에 니네가 순열을 까먹었을까 봐 순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승과 순열의 수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혹시나 나는 1학년 때 여기가 되게 싫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순위의 공부를 다시 하시고 책을 찾아서 뭐 없으면 선생님 달라고 하세요. 1학년 거 푸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순열이랑 조합의 계산이 안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학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여기 대부분 다 2학년인데 수원스트 배우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거기에 수상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이씨, 수상을 못해서 지금 수원스트가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내가 지금 수원스트를 안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자, 거기 선생님이 설명한 게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역시나 그렇게 써있죠. M팩을 N으로 나눠서 N-1팩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페이지로 가죠. 역시 원순열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죠. 하나를 풀어볼까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 보기 8을 보세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남학생 4명 있고요. 여학생 3명 있죠. 자,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을 때 1번. 자, 여학생끼리 이웃할 거예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입니다.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래? 아니, 이게 원순열 말고. 그죠? 하나로 묶죠, 이렇게. N에 한 명이야. 라고 묶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면, 한 명에다 네 명이니까 5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자리 바꾸니까 3팩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좋아요. 그럼 원순열이에요. 여자애들이 이렇게 쭈르르 앉는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쭈르르 앉는다는 얘기. 그럼 얘는 한 명이라고 치세요. 그럼 몇 명이죠? 역시 5명이죠. 그럼 5팩이에요. 근데 얘네가 자리를 바꿨으니까 돌아가면 똑같고, 거기서 얘네만 팩토리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바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풀어야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럼 2번. 만약에 여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원래 이웃하지 않는 거면 어떻게 풀었어요? 남자애들 먼저 세워줘. 남. 4팩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몇 개 생겨요? 칸이? 5개 생기죠. 5개에다가 여자애 3명을 집어넣죠. 무슨 방법이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 절대 걔네끼리 이웃할 리가 없다예요. 그쵸? 그럼 좋아요. 여기. 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앉혀요. 책 보지 말고. 그럼 4팩이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4로 나눌 거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자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있죠. 왜냐면 원순열이니까. 끝이 없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도 여자애들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질문. 3으로 나눠야 안 나나요?
원순열인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지금 틀린다고 풀라는 거 아니잖아. 마지막에 안 틀리면 되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 나눕니다. 일단 누가 앉으면 원순열은 끝이에요. 알겠죠? 왜? 얘 옆에라는 자리에 번호가 생긴 거예요. 돌리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같아져요? 아니잖아. 옆에 있는 애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누가 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시죠. 12페이지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삼각형, 뭐, 사각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수업을 고민을 하면서, 아, 이걸 해봐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나오면 쓸게요. 이걸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농담을 제치라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걸로 먼저 갈 테니까 후회 후쓴 사람들은 푸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16페이지로 갑시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건 어느 정도 스킵하고 갈게요. 그 아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연락 다시 얘기하세요.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 카톡방을 열 거니까 거기다가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뭐 수업에 대한 건 다 괜찮고요. 자, 16페이지에 1번을 보시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오네요. 그 1번 보세요. 확인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자,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둘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1번. 자, 여학생 2명이 마주 보고 앉는 경우수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여자애 앉았고 여자애 앉았죠. 일단 마주보게 앉았어요. 그쵸? 그럼 몇 가지? 여학생이 먼저 두 명이 앉는 거. 잘 봐요. 두 명이 앉았죠? 근데 돌리면 똑같죠? 한 가지. 계속 돌려봐. 걔네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애, 남자애 네 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방향 맞아요? 괜찮아요? 끝. 네, 선생님께서 물어보니까 고민하게 되죠? 답이에요. 저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여학생 2명이 이웃에서 앉는 경우. 안 할게요. 2번, 3번. 아까 푼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 보면 밑에 16페이지에 확인 유지랑 변형 문제가 있는데, 결정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은 숙제고요. 3번은 선택입니다. 3번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어렵다. 선택이라는 건 보고서. 아예 처음부터 제한이 말고 보고서 아예 내 목표겠구나. 아직까지는 안 나오겠네. 라고 하면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1, 2번 풀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는 개념서고 프린트는 하나 나갈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거든요. 생각보다. 이것만 풀어서도 끝날 수도 있긴 한데 고민이 그거예요. 제대로 해서 뒤에가 조금 부족하게 가느냐 아니면 싹 다 보고 그냥 전체를 그냥 훑느냐 이게 선생님이 지금 고민인데 하면서 결정할게요. 6회라서 다 할 수 있는데 숙제를 많이 내주면 그만큼 질문이 많이 터이니 그럼 진도에 좀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해보고 검토를 합시다. 자, 2번 아까 풀었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3번이에요. 이게 선생님은 웬만하면 첫 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설명하고 필요한 책 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드디어 숫자 치라는 거 나왔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라놓은 게 이렇게 6개를 잘라놓죠. 자, 빨주노트 하나 뭐 무지개 색깔 7개를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책 칠하는 니네 수녀족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다 칠할 거냐 이 중에 네 가지 색 중에 뭐 몇 가지 이상을 칠해서 두 가지 색 칠할 경우와 세 가지 색 칠할 경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었듯이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다 칠할 거야? 아니면 색깔은 7가지 있는데 옆에 있는 것들은 경계를 두고 칠할 거야?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할 땐 여기다 먼저 칠하세요. 덤벨 색깔 하나는. 그럼 저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죠? 7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6개가 돌잖아요. 그럼 곱하기 6팩을 한 다음에 6개 돌리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6가지만 원순열이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합통은요, 되게 무서운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개념은 되게 쉽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 진짜 합통이 진짜 너무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수학은요, 겁을 먹으면 그만큼 더 못해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되게 어렵겠다.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아져요. 어차피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합통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풀지 말고 해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순열을 했죠? N개 중에 R개를 가져오는 방법.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N개 중에 R개를 택할 거고 그 다음에 나열이라고 적으면서 이 얘기를 적었어요. 여기는 다 달라. 여기는 중복이 안 돼. 순서가 있어. 이거였죠.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조합이랑 다른 건 이제 요거니까 순서가 없어 라는 거였으니까. 이제 저런 차이에 따라서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말을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중복을 허용하게 돼요. 그럼 그냥 그게 간단하게 중복순열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배울 건데 얘가 제일 쉬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이랑 2랑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 숫자를 만들 거예요. 1도 계속 써도 되고 2도 계속 써도 되고 3도 계속 써도 된대요. 이해했죠? 그리고 숫자를 만들 거예요. 네 자리 숫자를.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3개. 그 다음에요. 네. 더해요, 그래? 곱하죠. 네.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답이 이거잖아요. 3에 네 자리 몇 개죠? 이거예요.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안 어렵죠. 책을 잠깐 볼까요? 거기 이렇게 써있죠. 파이라고 써있어요. 위에 니네가 알고 있는 이게 소문자 파이고요. 얘도 대문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세요. 다리를 이렇게. 무릎 꿇는 걸 이렇게 다리를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을 쓰고 여기다가 R을 쓸 건데 그럼 얘가 자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N의 R제곱이라고 돼있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방금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뭘까? 선생님 얘가 뭐고 얘가 뭐예요? 중복순열은 얘가 뭐고 얘가 뭔지만 알면 끝나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고. 예를 들어줄게. 밑에 보기 1에 답 보지 말고 슬퍼하지 마. 이 답이 똑같은데? 민규와 연우가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음악부 중에 한 곳만 가입하는 경우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민규와 연규가 같은 부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게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 보지 말라 했다. 이게 본 것 같지만 4파이 1가에 2파이 4일까요? 답은 똑같죠. 근데 이건 숫자가 바뀌면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고정, 여기는 선택. 요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 종류 중에 선택할 거야. 종류가 몇 개 있어 거기? 네 개가 있죠. 그죠? 그, 들어갈 수 있는 부서가 네 개잖아. 선택을 누가 해요? 애들이 두 명이 하잖아요. 이게, 바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헷갈릴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중복순열. 취재기 끝이야.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어렵다. 답을 가려. 보기 2 밑에 싹 답을 이렇게 가려, 손으로. 해보자. 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A, B 우체통에 넣는 방법. 2파이 3일까요? 3파이 2일까요?
2파이 3이죠. 이해했죠? 종류가 우측통 두 개. 선택은 편지가 하는 거잖아요. 자, 다섯 명의 여행자가 세 곳의 호텔에 수속할 거예요. 3파이 5, 5파이, 5파이 3? 네, 그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괜찮죠? 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고정이냐, 선택이냐. 선생님이 이해했네. 그래서 보기 3번에 보면 이게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거든요. 이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나중에 풀어보시죠. 아, 보기 3번 해볼까? 답도 가리시고. 자, 1번. 세 개의 문자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다섯 개 신호. A, 이거면 3파이 5겠죠, 당연히. 다섯 명의 회원이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3파이 5죠. 다섯 명의 학생이 영화 세 개 중에 3파이 5죠. 서로 다른 과일 다섯 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시에 A, B, C에 담는 경우에요. 3파이 5에요, 5파이 3이에요. 3파이 5에요. 그죠? 접시가 고정이죠. 과일 선택하는 거야. 자, 기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 세 개를 1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5파이 3이죠. 괜찮을까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모스보호 있잖아요. 모스보호 뭔지 알죠? 이렇게 긴 신호와 짧은 신호로 이렇게 그 부호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암호를 만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걸로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다는 건 칸이 세 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뽑고 이거 두 개를 뽑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질문. 3의 제곱이에요? 2의 3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질문을 내가 수열을 안 배웠지. 그냥 만약에 자리가 5자리가 있는데 5자리를 전부 사용해도 되고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모수보호를 만들 수 있는 기호는 몇 개일까요? 대신 하나 이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 자리, 한 개부터 다섯 개 자리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면 몇 개죠? 두 개죠. 두 자리 쓰면 이게 제곱일 거고 세 자리 쓰면 이게 세 제곱일 거고 그냥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칸만 써요. 부호를. 그럼 두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짧은 거, 긴 거. 두 칸을 쓰면 이거, 세 칸을 쓰면 이거, 네 칸을 쓰면 이거, 다섯 칸을 쓰면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모수보호는. 나중에 이제 수학 배우면 등교수를 해보는 얘기예요.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열과 통합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 중복 분열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번 딱 읽어보시고요. 어? 이거 없어. 어떤 분은. 아, 미안해요. 19페이지를 잠깐 보고 갈게요. 거기 밑에 포커스에 보면요. 중복 분열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스고 방금 한 거, 반배치,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 여기 김영 투표제에 김영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비교할 거예요. 그 정도만 보고 갈게요. 자, 22페이지로 갑시다.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요? 별표 하나 오랜만에 하나 딱 쳐볼까요? 이거는 함수에서든 순열 조합에서든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녀석입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중복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자 x 정의역에 x1, x2, x3 점점점에서 xm이 있어요. 이렇게. 네, y 공역에 y1 y2 점점점에서 yn,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죠. 그럼 1번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할까요?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대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대1 함수가 뭐예요? 야 내가 고르니까 너 고르지 마 이거잖아요. 내가 고르면 너 고르지 마.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M.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 뭐예요? M. 개수가 다른데? 이거죠? N개 중에 N개를 순서대로 고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다? 순열이에요. 오케이? 괜찮죠? 헷갈리세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A, B, C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어요. 얘가 5개, 얘가 4개, 얘가 3개. 끝. 곱하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저거다. 만약에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해서 M이랑 N이 같을 때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당연히 M팩이겠죠? M팩이든 M팩이든. MPN이 되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을 배웠을 때에 우리가 했었던 건 뭐냐면 XI, XJ를 했을 때 그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순열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였어요? 이거였죠. 분위기 왜 이러지? 자, 지금 절대 아니에요. 서울 얼마나 했다고 썼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어? 조합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무슨 얘기냐? 봐봐요. X가 1, 2, 3. Y가 4, 5, 6, 7, 8. 다섯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일 때 이거 또는 이것도 가능하죠. 이걸 맞추래요. 여기 있는 원소에 대해서.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가져도 돼요. 왜요? 이유가 뭐였지? 그냥 바꿔와.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하고 6하고 8을 골랐어요. 그럼 얘 1 줘요. 얘 2 주고 얘 3 줘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까먹지 마. 계속 나올 테니까. 왜냐면 뒤에 중복 조합을 배우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의 개수잖아요. 자, 보세요. 함수는 내가 골랐던 거 제가 골라도 되고 상관없죠. 그 얘가 몇 개 골랐을 때? N개? 얘도 N개? 다 N개. 그럼 여기는 뭘까요? N 파이 M이죠. 이렇게 되겠죠. 방금 배운 거. 이해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자, 거기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23페이지에요. 어려워요? 괜찮지? 할만하지 않나? 선생님이 오늘 계획은 중복적까지 나왔는데. 그럼 트랙스를 주면 안 되겠지? 나 주고 싶은데. 올려볼게.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풍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중요한 말이죠. 6개의 사탕에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와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을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가 같을 때 NN 값을 구하여라. 어? 이게 왜 중복 순열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줬어요. 질문. 거루친 거. 사탕이나 전자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저걸 한 명한테 다 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 고를까? 뭐예요? 이미 답을 받겠지? 뭐예요? 이거죠. 그죠? 네, 좋아요.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자펜을, 세 개의 펜을 N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랑 얘랑 같대요. 그럼 질문.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괜찮아요?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 진짜 중복순열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니까. 됐죠? 괜찮은 거지? 그러면 N의
3제곱이 3의 6제곱이면 되겠죠. 딱 그랬습니다. 푸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지? 표정이 분명히 안 좋은데? 저 안 입고 있네요. 선생님이 느낀 이상한 건가요? 아직 눈이 안 읽히니까. 자, 이제 숫자의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중복분열은 숫자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1번,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숫자로 만들어진 4자리 자연수의 문제 잘 외워야 됩니다. 네, 너무 쉬워서 졸리죠? 근데 수업은 쉬울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쉬운 건 분명 문제는 어렵게 나올 테니까. 자, 네 자리. 하나, 둘, 셋, 넷. 문제는 뭘까요?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맨 앞에 몇 개 와요? 4개. 이제? 그 다음에 5개, 5개, 5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그냥 무턱대고 공식만 외우면 안 돼. 선생님, 여기 이해하셨죠? 좋아요. 두 번째. 자, 다섯 개의 숫자, 이번에 0하고 1하고 2하고 역시 3하고 4를 중복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천은 몇 번째 숫자냐 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잠깐만. 이건 다섯 자리 숫자죠. 다섯 개의 숫자를 중복을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의 크기가 가장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라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맨 앞에 1번. 1로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5가 들어가니까 5의 4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2하고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그 다음 숫자가 이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어요? 이게 표정들이 다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의 회의크는 몇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섯 개의 숫자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숫자로 나열할 때 3천은 몇 번째 수냐?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자릿수를 정해주지 않았죠? 얘들아, 자릿수 정해져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모수부 한 것처럼 그 문제예요. 이렇게 가야 돼. 1번 한자리. 이거 봐. 다시 문제를 읽어봐요. 내가 그랬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이런 거예요. 1번 문제를 막 풀다가 2번 문제를 만났을 때 어이 다섯 자리구나 생각하겠지만 다섯 자리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어? 응?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 그냥 중국에서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예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 선생님 여기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0000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한 자리라고. 그럼 몇 개예요? 자연수잖아. 네 개. 2번. 두 자리. 몇 개일까요? 4 곱하기 6. 앞에 0 못 와요. 세 번째, 세 자리예요.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잠깐만, 네 자리 가야겠나?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5. 4 곱하기 5에 세 제곱 해서 500. 여기 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가 5번이 되겠지. 얘가 6번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도와주면 돼.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자릿수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가셔야 된다. 얘기. 낚이지 말라고.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함수에서 나와있거든요.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건데 함수의 개수예요. 만약에 선생님 중간에 틀리면 얘기 좀 해줘요. 자, 틀린 대로 그냥 대놓고 놔두지 말고 그럼 다시 풀어야 돼.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3번 보시죠. 정신 차리고 지금 갈 때 아니야. 자, 집합이 1, 2, 3, 4죠. X가 1, 2, 3, 4. 그럼 보통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적어도 돼요. Y가 5, 6,
생기네요. 이렇게 되죠. 자, 집합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3파이 4죠. 맞죠? 3개 이렇게 고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딱 여기가 구조이고 얘가 선택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까먹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1의 함수 중에 f1이 7이래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얘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얘를 지우면 되지. 괜찮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겠죠. 1은 선택 안 한대. 나머지 3명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안 어렵죠? 괜찮아요?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에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x에서 y로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의 개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닐 거거든요. 그럼 5하고 6하고 7이 전부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가죠. 1번. 일단 함수 전체의 개수. 예. 1 가져올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기서 이걸 뺄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가는 걸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치역이, 아니지, 이걸로 가야겠다. 치역이 2개. 어디서가 2개짜리 이걸로 갈게. 뭘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낫냐? 빼고. 그래. 치역이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이 1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자, 함수 전체는 이거죠. 4배 내리고. 81개. 맞아요? 저기서 치역이 2개만 선택되는 걸로 갈 거예요. 근데 저 치역이 2개만 선택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하고 6이 선택됐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는 니네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잘 봐요. 보세요. 맨 처음에 X가 이게 뭘 하나 배우면 되게 쉬운데 아직 우리가 그걸 아직 안 배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전체 함수 개수는 81개가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얘네 둘한테만 가는 걸 셀게요. 괜찮아요? 얘네 둘한테만 가는 걸. 그러면 몇 개죠? 두 개죠. 괜찮죠? 그러면 2의 n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근데 그 안에서 전부 다 5로 가는 거랑 전부 다 6으로 가는 걸 빼야 돼요. 그럼 치역이 5하고 6인 케이스. 다시. 잘 봐요. 이 두 개로만 치역이 갈 거야. 그럼 얘가 이거 두 개 중에 그거 두 개 중에 그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치역이 5하고 6이라는 건 5만 선택되고 6이라 선택된 걸 빼도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5로 가, 한 가지. 전부 다 6으로 가, 한 가지를 빼자고요. 그러면 이 네 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5하고 6은 선택을 했겠죠.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2번으로 가자고요. 치역이 2개짜리다. 근데 이렇게 치역이 2개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5하고 6하고 7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세 가지라는 거죠. 5, 6? 5, 7, 6, 7, 6.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죠? 됐어요. 그럼 여긴 두 개짜리 몇 개예요? 아,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요? 32가 있는데, 그 중에 요만큼이 들어가 있겠구나. 세 번째. 자, 치역이 한 개. 몇 개죠? 그냥 세 개죠. 전부 다 5, 전부 다 6, 전부 다 7. 그럼 답이 이거란 얘기예요. 전체의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 2개짜리인 걸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이 세 개짜리 걸 빼세요. 그러면 5, 6, 7 치역인 게 남아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아직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얘기. 자, 26페이지. 중국 순위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뭘 더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보면 중국 순열은 우리가 지금 중국 배운 중국 순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막 미친듯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쵸? 뭐가 N이야? 뭐가 R이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이 타이틀은 엄청나게 무서운 녀석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A가 두 개 있어요. 얘네를 나열해 보죠. 그냥 나열. 아직 우리 수열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네 개니까 사택이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선생님, A가 똑같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번호를 이렇게 달았어요. 1, 2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사택이 맞죠. 근데 A1과 A2의 순서를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눌까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나열 중에 A1, A2, BC가 있고 A2, A1, BC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4팩이 24개 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거 있죠. A1, B, C, A2 A2, B, C, A1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아니, 이게 결국엔 이거잖아. A, A, B, C인 거고 이게 결국 A, B, C, A인 거고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A와 B의 순서를 무시할 거예요. 아니 A1과 A2의 순서를요. 왜? 같은 A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것이 있으면 얘네 둘의 순서는 항상 무시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열에서 조합을 넘어갈 때 여기 왜 알패 남았죠? 저 알개 순서를 무시했거든요. 뽑아놓은 알개를 배열하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항목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건 알개의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A, B, B, C, C, C 이걸 나열할 거예요. 그럼 전체 몇 개죠? 8개인가요? 그럼 8팩이죠. 그 중에 A 3개의 순서를 무시할 거고 B 2개의 순서를 무시할 거고 C 3개의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최대한 잘 갖고 똑같으니까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순서가 무시되면 그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올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여기 있는 순서를 무시했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근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요. A, B, C, D, E 얘네를 나열할 거예요. 그럼 5팩이죠. 일단. 5팩이죠. 근데 A는 항상 B 앞에 B는 항상 C 앞에 있어야 돼요. 바로 앞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A, D, B, E, C 맞죠? 여기 앞에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럼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쓰는 방법인데 나중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렇게 안 풀 거야. 얘네를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요. 박스에다가 똑같은 박스 모양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박스 하고 B하고 E가 되죠. 그럼 저 방법이 필요될 거예요. 다 똑같은 박스니까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쓸 나열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5팩이죠. 그다음에 3팩이죠. 얘가 답이에요. 왜냐? 만약에 이걸 나열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D 박스 E 박스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순서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얘네의 순서들도 이미 무시가 돼버린 거죠. 왜?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3층으로 나눠줍니다.
순서가 정해 있으면도 같은 방법 쓴다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했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있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풀고요. 28페이지 볼까요? 최단 경로. 아 이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죠. 우리 이거 했어요.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한번 해볼까? 보세요. 네, 선생님이 랜덤을 하나 할게요. 하나, 둘. 자, 여기서 A에서 B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불이 밑에 있잖아요.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셋, 여섯, 열. 하나, 넷, 열. 하나, 다섯, 열, 다섯, 20, 35. 이렇게 했었죠. 기억납니까? 만나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 같은 관식에 있는 분열을 풀 거예요. 눈 뜨세요. 조금만 더 쉴 거니까. 자, A에서 B로 갈 때의 화살표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는 건 네 개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쪽으로 네 칸은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세 칸은 필요하죠. 괜찮아요? 얘를 A라고 할게요. A, B라고 합시다.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부터 이걸 거예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그냥 이 경로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이렇게 갔다고 치죠. 그럼 뭐 한 거예요? B, A, A, B, A, B, A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이 저기서 여기 가는 방법이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이제부터 이걸 풉니다. 근데 내가 한 몇 년을 3학년을 겪었는데 이 싫어하는 선생님 이걸 할게요. 부지없다는 게 하나는 근데 이걸로 잘 풀어야 되게 잘 풀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게 나오나요? 아니죠. 여기 중간에 못 가는 길이 있다거나 어떤 점을 지나거나 어떤 점을 안 지나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희한하게 이걸로 풀어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원하시면 이걸로 푸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걸로 푸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근데 못하겠대요.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더러워져요. 장난 아니게 더러워져요. 진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작정하고 이거 되게 어렵게 내요. 미쳐버릴 정도로. 선생님이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테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길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를 안 통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없거나 이런 걸 풀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풀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보기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 6번 보자. 보기 6. 선생님은 지금 웬만한 그 정규수업 속도로 가고 있긴 한데 혹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빠를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강이다 보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뭐야 몇 바이 몇이야? 4바이고? 상황에서 A에서 B로 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1번 문제는 A 지점에서 선분 PQ를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난 A에서 P로 갔다가 여기 연결태에 있으니까 Q에서 B로 가면 되죠. 가고 가는 거니까 곱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4팩에다가 2팩, 2팩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니까 됐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똑같죠. 4팩에다가 2팩, 2팩 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1번의 답인데 문제는 2번을 보세요. 여기 쉬워요. 그럼 A지점에서 PQ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수는 뭘까요?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죠. 전체가 뭐예요? 9팩.
4팩, 5팩이에요. 일본에서 올 것이면 된다니. 괜찮을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쉽지만 뒤에 가면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해당 경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확통은 특히나 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확확확확 달라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해볼까요? 30페이지. 자, 1번에 1번 보죠. 자, 클래식 7개의 영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시가 두 개 있고 S가 두 개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7개니까 원래 배열은 이거 있죠. 이게 답이겠죠. 근데 거기서 A와 L이 이웃하게 된대요. A하고 L이 이웃하게 된대요. 뭐 그렇게 큰 일은 없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6팩일 거고 2팩일 거고 2팩인데 사실 여기 2팩이 곱해지죠. 왜냐면 얘네들이 잘 바꿔야 되니까. 이웃하는 분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2번 안 어렵죠? 할만하죠? 자, 8개의 영문자 노트북. 여기는 5만 2개 있네요. 자, NET가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수입니다. NET. 이것도 뭐 어렵지 않네.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팩이고, 같이 2, 5가 2개 있으니까 됐고, 쟤네 셋이 자리를 바꾸겠죠. 아, 5가 3개 보여. 그러네. 하나, 둘, 셋이니까 3팩이겠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네, 자리를 바꾸겠죠. 땡큐. 넘어갑시다. 괜찮죠? 이 정도는. 자, 이번에는 같은 숫자가 있는 배열이에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중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데 숫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0하고 1, 1, 1하고 2, 2 이렇게. 자, 6자리 정수는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맨 앞에 0이 못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앞에 0이 못 오면 적보지 말고 여기 뭐 물어보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하면 되죠. 맨 앞에 1이냐 2냐. 1번에 1로 시작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그럼 1을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5팩일 거고 1이 2개 있을 거고 2도 2개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 2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2가 하나 가졌으니까 5팩일 거고 여기가 3팩이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케바케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좀 어렵죠. 2번 짝수래요. 여섯 개 정수 중에 짝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 1번 앞에가 1이 들어가고요. 뒤에 넷하고 0, 그 다음에 2, 여기 경우를 세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2하고 땡땡땡땡 0, 2하고 땡땡땡땡 2, 이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시다. 3번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쉬워요. 여기 희한하게 이게 또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쉬워요. 근데 혼자 집에 가서 숫자를 가져가서 딱 피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건데 숙제는 봐봐 오늘 수업을 했잖아. 다음 주 수요일이야. 숙제 언제 해? 아 다음 주 화요일날. 기억이 날까요? 오늘 내일 하세요. 숙제를 내가 거의 주진 않을 건데 지금 생각엔 안 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같은 것이 있는 수련의 활용입니다.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 총 6곳의 장소에 각각 장소마다 한 개씩 이 현수막이구나.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해요. 각 장소에는 두 종류 현수막 A, B 중에 하나만 설치하되
설치된 AB의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해했나요? 봐봐, 내가 그랬잖아. 말귀를 알아도 됩니까? 6개를 설치할 거예요. 종류는 A랑 B밖에 없어. 근데 둘 다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럼 1번 이거잖아요. A 4개 하고 B 2개. 2번 A를 3개 설치하고 B를 3개 설치하고. 3번 A를 2개 설치하고 B를 4개 설치. 이 얘기잖아요. 이해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다시 읽어볼까? 각 장소에 있는 두 종의 현수막 A, B 중 하나만 설치하고 설치된 A, B의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건을 준 거지. 제재를 가한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6팩에 4팩에 2팩. 여기는 6팩에 3팩에 3팩. 여긴 6팩에 똑같네. 2팩에 4팩.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안 돼? 자, 순서가 정해진 순위를 가봐. 요거 풀고 쉴게요. 지금 다들 눈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빨리 쉬겠다고. 더 하면 큰일 나겠네. 자, 학원 뭐죠? 아침 소리 힘들구나. 자, 세 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는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 음료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각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료의 뚜껑을 열어야만 한다. 이때 세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 서로 다른 모든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수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픈을 해야 알죠. 마시고 뚜껑을 열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뚜껑을 열어야 마시죠. 이해했어요? 응.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 A를 열었다. B를 열었다. C를 열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고 하죠. 이렇게. 오픈. 붙인 거예요. 괜찮죠? 열어야. 그럼 얘 앞에 얘가 있어야 되고 얘 앞에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열어야 먹죠. 그럼 이 여섯 개를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럼 6팩이죠. 근데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 있고 순서에 있고 순서 정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거 봐.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모르는 거야. 그 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 열어놓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 열고 먹고 하나 열고 먹고 하나 열고 먹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생각보다 잘 까먹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가 나왔어.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울까? 한 다음에 4번 보자. 책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잘 봐요. 가는 방향이 얘들아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가야 되는 방향이.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케바케를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수직이 되게 짧아져 이렇게. 경계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짧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그러면 겹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거 풀 때 만약에 비슷한 문제 형태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냥 간단하게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겹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근데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역행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는 방향의 대각선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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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가 1번이야? 여기가 2번이야? 여기가 3번이면 네, 이렇게 푼다 되는 거예요. A에서 1번으로 가고 B를 가는 방법, A에서 2번으로 가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3번으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아요. A에서 B까지 한 직선에서 수직인 거예요? 네. 가는 방향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이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대각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 뭐 그렇게 막 되게 정확한 그런 쪽은 아니고 가는 방향이 그런 얘기. 그렇게 해야 겹치지 않는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갈 수 있다면 겹친다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겹친다고. 근데 이렇게 가는 방향의 대각선이면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기 내려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잘라서 가시면 돼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A에서 1로 갈 거예요. 그러면 4팩에다가 2팩에 2팩 2 곱하기 1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5팩에다가 3팩에 2팩 2죠. 이렇게. 자, A에서 2로 갈 거예요. 그러면 4팩에 3팩 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면 똑같네요. 5팩에 2팩, 3팩 이렇게 될 거고 A에서 3으로 갈 거예요. 한 가지 직선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거니까 5팩에 4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아니면 전체에서요 여긴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없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방법, 여기로 가는 방법 빼셔도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A에서 B로 가는 전체에서 이걸 빼야 되네. A에서 기역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니은으로 갔다가 B로 가는 자릿수를 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봐요. 여기잖아요. 여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마 밑에 있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31번 같은 경우 생각보다. 문제를 4개 남았죠? 잘 풀어보시고요. 꼭 넘어갑시다. 자, 근데 6번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 안에 호수가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잡아야겠습니다. 뭐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도 비슷해요. 자, 여기 A에서 B로 가겠죠. 그럼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갈 거, 여기 갈 거. 그 다음에 여기 갈 거랑 여기 갈 것도 결정해야 돼요. 이거만 하면 돼요. 만약에 1번이에요. 1번은 쉽죠? 하나 2번도 쉬워요. 왜 쉽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에서 1번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A에서 2로 가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이랑 4번으로 가면 됩니다. A에서 3으로 가는 B로 가는 게 제일 많겠네요. 이게 4팩에 3팩 곱하기 4팩에 3팩이 되니까 이렇게 16가지. 그래서 A에서
4로 가서 B로 가는 거 역시 한 가지. 이렇게 결정하시게. 나도 한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을 때는 가는 방향의 대각선을 잘라서 그 교점. 교점이 제일 적은 게 제일 좋아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이 교점으로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만한 개잖아. 그거보다 생각을 작고 작으니까. 저렇게 선택하는 게 낫다니까.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까요? 이걸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했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의 위험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요새 지금 계산은 하나도 안 했는데 계산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7번 보면 자, 오른쪽 배가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그려볼게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이 1번이 뭐야? 자,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풀까요? 맞는 문제?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전체에서 A 지나는 거랑 B 지나는 걸 빼야 돼요. P지. P 지나는 거랑 Q 지나는 걸 빼야 돼요. 근데 겹치는 거 있어요. P를 지나면서 Q를 지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건데 만약에 P, Q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빼. 여기는 없네, 문제. 자, 해보죠. 그럼 전체는 뭐예요? 3에다가 5니까 8패, 3패, 5패. 이거죠. 빼기. P를 지낼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패에 2패. 곱하기 5패에 4패. 이렇게 될 거고요. 한꺼번에 할게요. Q를 지나는 것도 4패에 3패. 곱하기 4패에 5패, 2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은 뭐예요? 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못 가요. 다시 조심해야 된다. 봐봐요. 자, P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대요. 교차로에서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 좌회전? 우회전이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고? 잠시만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세만 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에서, 전체에서 자 결국엔 이런 얘기죠. 얘가 좌회전이 안 돼요. 근데 우회전이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안 되거든요. 맨 위에 타이틀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안 돼요. 알죠? 우회전이라서 내려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죠. 이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리로 못 가요. 이 얘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왔어요. 그럼 이렇게 못 가요. 이런 얘기. 이해되셨나요? 좌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 안 된다.
되실까요? 그럼 뭘 빼야 되냐? 이거죠. 보세요. 여기 P, P1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 여기도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1이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가 P1이면 2건 못 써 뭐. 이해되셨나요? 잠깐만. 또 직지면 되잖아. 저걸 못 써먹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야. 잠시만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맞아요. 어차피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도 이게 갈 일이 없잖아. 그럼 저것만 조심하면 되나? 저것만. 조심해야 되는 건, 보세요. 이걸, 이 선을 결정하기에는 직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째로 이 라인을 못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리선을. 그러니까 좌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건 안 되니까 이 전체가 안 되는 거 빨간색이다. 얘도 마찬가지. 좌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요 라인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어차피 최단 경로라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일 없고 이렇게 갈 일 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 원래 안 된다고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안 가면 된다는 얘기죠. 저거만 못 가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하고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돼요. 빼기 A에서 1 가서 P 가고 2 가서 B 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A에서 3 가서 Q 가서 4 가서 B 가는 거 빼자고요. 이것만 빼면 돼요. 되셨죠? 내가 왜 저 좌회전을 구매했지? 어차피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좌회전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전체는 똑같겠지. 8팩에 3팩에 5팩 똑같은 거고 빼기. 자, 우린 이것만 계산하면 돼. 여기만. 어차피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야. P1에서 P에서 2 가는 건 한 가지 한 가지잖아. 선이니까. 자, A에서 1 가는 거 1 곱하기 2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 이거 뺄 거고요. 결국에는 이걸 빼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에서 3 가는 거 3팩에 2팩 곱하기 4에서 B 가는 거 3팩에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좌회전만 안 되는 거니까 저것만 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거기 보면 지목면체 최단 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탈 거냐 안에 내부로 들어갈 거냐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 배우면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뒤에 문제 나오나? 아직 뒤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게 그 내신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라플트강 1번에 보면 봐봐요. 거기 외부선만으로 돼 있죠. A에서 G까지 외부선만을 활용해서 최단 경로로 가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전개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내부선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내부선까지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오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당원 조합 문제를 풀어보시는데요. 숙제가 내가 더 숙제를 안 줄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앞에 문제에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푸시고 발전 문제를 선택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와 노말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정도 풀어보면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을 겁니다.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나올 거예요.
실수까지 나라고? 다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인제부터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조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죠. 많이 졸려요? 뭐 아침 수업이라서 졸리고 낯설면 졸리고 저녁 수업이라서 졸리고 큰일 나네. 어떤 시간이 든다 졸린가 봐요. 조합이 뭐였죠? N개 중에 그냥 R개를 택하면 끝? 뭐 나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N개는 서로 다른 중복 없이 택하면 끝이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도 없죠. 맞나요? 그래서 NCR은 NPR에서 R개의 순서를 무시한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R팩의 N-R팩분의 N팩 이렇게 결정이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공식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증명할 때만 쓰고 계산은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가져온다. 어떻게 풀어요? 보통 이렇게 풀죠. 위에 세 개, 5부터 밑에는 거꾸로 세 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기 가장 편합니다. 계산 방식. 질문을 또 할까요? NC1은 뭐예요? N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N 개 가져온 거예요. NCN은요? 다 가져와 순서 없이. 여기도 NC 제로는 한 개입니다. 그냥 거기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거까지는 기억하셔야죠. 많이 쓰는 거예요. NC 이거 뭐예요? 많이 쓰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겠다 생각하고 자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 두 개는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중복조합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를 할 건데 이항정리에 가서 많이 쓰게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봐봐요. 선생님한테 지금 세 개의 분필이 있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 볼게요. 하나, 둘, 세 가지죠. 근데 이 얘기는 두 개를 남기는 방법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만약에 흰색을 가져왔어? 두 개 남겼죠. 노란색 가져와서 두 개 남겼죠? 빨간색을 가져와서 두 개 남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건 세 개 중에 두 개를 남기는 방법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공식으로도 돼요. 이렇게 이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게 되죠. 이게 R자리니까 R자리에 있는 게 여기로 가니까 그 다음에 N에서 뒤에 걸 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이거랑 똑같이 저거 말고는 더 있는데 그건 기회가 되면 합시다. 많이 써먹어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복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중복분열은 파이였어요. 자, 여기서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우린 이걸 NHR이라고 합니다.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뭐 책에 설명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주도 거기 있구나. 어, 다 있네? 좋아. 50페이지에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요, 1하고 2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 2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3개를 가져올 거예요. 3개면 되나?
얘기할까? 거기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방법부터 설명하고 거기 있는 방법 설명해줄게. 세 개입니다. 일단 작은 걸로 하나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1을 가져와요. 1을 3개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1, 2 가져오고 1, 2, 2 가져오고 2, 2, 2 가져오고 이렇게. 끝! 네 가지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크기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4개를 결정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1하고 2 중에 중복되게 3개를 가져온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순서가 있으면 여기 순서가 바꿨겠지. 그냥 크기 순서대로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보세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칸에는 두 번째는 1 더하고 그 다음에 1 더할 거예요. 왜 하는지는 곧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요, 숫자가 1, 2, 3, 4 있는 데서 3개를 중복 없이 가져온 거예요. 즉, 뭐가 되냐면, 다시 3이 되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달라요. 근데 매칭을 시키면 개수는 똑같죠. 자, 다시. 매칭을 시키면 개수는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중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 숫자를 다 배열해서 다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숫자가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안 뽑았지만, 만약에 숫자가 3개고 10개를 뽑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다 적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적다가 지쳐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개수 3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변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매칭을 시키면 이 개수랑 이 개수랑 똑같을 거 아니냐는 거죠. 괜찮아요? 네, 선생님 무슨 일 했어요? 첫 칸은 그냥 뒀죠.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칸은 그냥 두고 두 개의 숫자를 더했죠. 그랬더니 다른 숫자가 나왔죠. 4. 맞아요? 괜찮아요? 숫자가 두 개였는데 내가 세 개를 늘리지 않고 세 개에서 하나를 뺀 두 개를 늘렸더니 숫자가 4개가 됐죠. 왜요? 하나는 안 건드렸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2H3이었는데 여기가 3이다 보니까 2에서 3개에서 하나 뺀 걸 더하고 그 중에 다시 3개를 뽑는 경수랑 같게 됐다는 얘기죠. 다시요. 제가요. 여기는 1, 2 숫자 2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칸이 3칸이잖아요. 앞줄은 내가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어. 뒤에 두 줄만 건드렸죠. 그러니까 숫자 두 개가 늘어났죠. 뒤에 뽑는 거에서 하나 뺀 것만큼 숫자를 늘렸죠. 그 중에 똑같이 세 개를 뽑았죠. 그럼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가 같을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N 더하기 R 빼기 1 C의 R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고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쉽진 않아요. 자, 괜찮아요. 한 가지 더 했어요. 방법이. 자, 책에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매해마다 이걸 설명하는데 처음에만 이해하고 나중에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저 방법을 써요.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NCR이랑 NTR도 그게 왜 그런지 알고 계속 써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 이게 공식인 거지? 이렇게 쓰는 거네? 하고 그냥 써먹는 거잖아요. 처음에만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걸로 가볼게요. 거기 보면 밑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면 4개의 문자를 뽑을 거예요. 뭐가 3개? 중복 4개. 이거 중복이 아니면 못 뽑아요. 3개에서 어떻게 4개 뽑니? 이해했어요? 됐죠? 좋아요. 그러면 거기 숫자가 다 나와 있긴 한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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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가능하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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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능하죠.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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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능하고 A, A, B, A 가능하죠. 이거 같아? 아니죠. 이건 끝이에요. 얘랑 얘랑 같아요.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가능해. 인생.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A, A, B, C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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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가능하고 나중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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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개수를 셀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다 안 쓸게요. 책에 다 쓰여 있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 여기서 그렇게 했지만 순서의 크기대로 썼죠. 일부러 구분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영역이 있고요. 짝대기를 주고 B라는 영역이 있고 짝대기를 주고 C라는 영역을 이렇게 줄 거예요. 짝대기로 영역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자는 동그라미 처리를 할게요. 그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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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짝대기. 그럼 아, A 계열에 네 개가 있구나. A 칸에 네 개가 있구나.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네. 그러니까 A가 네 개 있는 거죠. 괜찮아요? 얘처럼 같다라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서 개수를 세겠다는 얘기예요. 어? 왜? 이 방법은 개수 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걸 만들어서 연결한 다음에 이쪽 가서 개수를 세자. 이쪽 가서 개수를 세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럼 여기 뭐겠니? 이거겠죠. 아, A 계열을 3개, B 계열을 하나, C 없어. 계열을 만들었다고요? 문자는 다 동그라미. 얘는 이거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얘는요? 이거죠? 얘는요? 이거고 쭉쭉 가다가 얘는 짝대기 이걸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개 있고 얘가 두 개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죠? 근데 이게 조합을 따지면 이거예요. 자, 이게 저 HDS 뭐였어요? 3개에서 중복되게 4개 가져오자 그랬죠? 보세요. 왜 여기가 3 더하기 4 빼기 1에 C에 4가 될까? 라는 건데 여기는 여기 종류가 3개죠. 맞아요? 종류가 3개죠. 그럼 짝대기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왜? 경계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여기가 이게 아니라 3 빼기 1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2개, 동그라미가 4개. 문제는 4개 뽑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짝대기가 2개. 문자가 3개라서 여기 종류가 3개라서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1개의 칸막이 그 중에 문자는 4개. 4개가 포함되죠. 그럼 전체 6개에서 4개를 뽑는 가짓수랑 같다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럼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 다음 주 되면 이거 하나도 경계 안 될 거예요. 예컨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으나 이해 못하셔도 괜찮다는 얘기. 우린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한 것 뿐이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해 줄게요. 거기 책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요거예요, 요거. 밑에 마크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로 구하는데, 얘가 이 중복 조합이요.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쓰이거든요. 선생님이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면 가장 많이 쓰는 건 조합일 거예요. 조합을 제일 많이 써요. 컴비네이션. 그리고 그 다음 얘예요.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순열이고 중복 순열이. 중복 순열 거의 안 쓰여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복 순열보다 뭐가 더 많이 쓰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NHR이라는 걸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N에다 R로 하나 뺀 다음에 C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쵸? 근데 얘는 도대체 어디다 쓸까? 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N이다. 얘를 하나 넣은 거예요. 더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저기에 여기에 조건 X는 0보다 커나 같은, Y도 0보다 커나 같은, Z도 0보다 커나 같은 정수인데 이거에 해 개수 이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3HN이다 라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모든 중복 조합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늘어나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일 수 있어요. 그럼 4HN이겠지. 자, 이거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저게 왜 3HN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예요. 이렇게.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바뀌어요. 잘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라고. 자, 만약에 해가 이거라고 합시다. X가 4, Y가 0, Z가 0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아, X가 4개 있구나. 문자가 X랑 Y랑 Z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갖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X가 4개 있구나. 만약에 1 더하기 1 더하기 2여서 4였다. X, Y, Z, Z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문자가 3개 있는데 중복되게 4개 가져와 라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걸 왜 가르쳐줬냐. 모든 중복 조합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얘기했다. 모든 중복 조합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됩니다. 뒤에 나와. 안 적어도 돼. 자, 그러면 지금 그 51페이지예요. 위에 보기 2번을 한번 볼까요? 그냥 눈으로 볼게요. 밑에 후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4개 이상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네 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이것도 푼다고 그랬지. 자, 빨간 공 X개, 파란 공 Y개, 노란 공 Z개,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서 몇 개요? 네 개 선택하면 된다면서요. 답 3H3 끝. 여기 풀라고. 이해하셨나요? 아니 중복되게 4개 가져오라면서요. 전부 다 빨간 공이면 된다며. 정음이라고. 좀 돼요? 뭔 얘기인지 선생님이 왜 이걸 알려줬는지 아시겠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는 계산이고 보기 4번 보세요. 보기 4.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있죠. 다 필요 없고 거기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바를 나눴죠. 그래서 그 방법 풀었는데 봐요. 과일에서 사과가 X개, 그 다음에 오렌지가 Y개, 포도가 Z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 개예요? 4. 여기도 그럼 3개 있죠. 얘기해. 이렇게 풀면 된다고. 거기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를 사용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순서상 구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1대1 대우로 구한 건데 아까 선생님이 한 방법이 이거야. 거기 봐봐. 맨 밑줄 봐봐. 1, 1을 1, 2로 바꾸고 1, 2를 1, 3으로 바꾸고 바꿨잖아. 두 번째 자리에다가만 1을 더한 거지. 2번 봐봐. 1, 2, 3에서 3개를 톡 해놓은 거냐. 1, 1, 1에서 1, 2, 3이 됐지. 첫 번째 줄 두고 두 번째에다 1 더하고 세 번째에다 2 더했지. 그 얘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설명한 게 이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53페이지에
자, 그거 봐봐. 자아식의 한행의 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이해 안 돼도 된다니까? 아까 그 선생님 설명은 이해 안 돼도 된다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봐. 그리고 아마 나중에 각자 반에 가서 합통을 다시 할 때 그걸 설명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때 다시 확인하셔도 돼요. 일단은 푸는 방법부터 좀 익혀봅시다. 자, 다항식의 항행수라는 게 나오는데, 봐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항이 몇 개야? 이거 하면 이끄지. 왜 항이 4개죠? 세제곱을 했는데 왜 항이 4개야? 위에, 저. 이것도 해보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라는 걸 했건데 이거랑 그거랑 관련있는데 여기는 항이 했어요. 왜 항이 2개고 왜 항이 4개죠? 각 항을 보면 여기 앞에 숫자 말고 여기 봐봐. A가 2개 있지. A 하나 B 하나 있지. B가 2개 있지. 그러니까 제곱이면 문자는 무조건 2개야. 그죠? 세제곱이잖아? A 3개 있지. A 2개 B 하나, A 하나 B 2개, B 3개 있지. 무슨 얘기예요? 아, 이 얘기는 A랑 B가 있는데 중복되게 두 개 가져오라는 얘기죠. 여기도 A랑 B가 있는데 중복되게 세 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각 항의 문자는 무조건 N제곱만큼이면 N개가 있을 테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뭐야? 이게 있지. 드디어 계산을 해볼까? 2 더하기 2에다가 빼기 1하고 30이니까 3개다. 여기 2에 h 3 2에다 3 더하고 빼기 1에다가 3개 하니까 뭐예요? 4개잖아. 43.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럼 그 밑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에서 전개식의 항이 느낄 것 같아. 여기는 이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ABC에서 N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긴 또 왜 D가 없냐. 자, 그 밑에요. 보기 6은 뭐 그냥 풀면되고, 보기 5도 이제 저걸로 풀면되고, 이걸로. 그 밑에 보기 7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중국 순열할 때 기명 투표에다가 표시해 놓으라고 했지. 기억나요? 기명이면 순서가 있지. A라는 애가 투표한 애, B라는 애가 투표한 애, C라는 애가 투표한 애,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보기, 기호가 1, 2번이면. 근데 여기 무기명이면 뭘까요? 네, 중국 조합이에요. 기명은 중국 순열. 무기명은 중국 조합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 거기 보면 보기 7번에 1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에 3명의 반장 후보 갑을 병에게 투표를 할 때 기권이나 무효표 없이 개표 결과를 확인할 건데 1번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밝히는 경우 기명투표 이름 쓰고 투표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중복순열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근데 2번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모르고, 보통 이거잖아. 보통 이거지, 무기명 투표. 이러면, 중국 조합. 왜? 봐봐, 이것도 이렇게 풀 수 있어. 갑이 X표를 받았다. 을이 Y표를 받았고, 병이냐? 병이 Z표를 받았어. 그럼 이 표를 전부 다 합산하면 10명이 아니라. 그치? 그니까, 3이 되지. 다 이걸로 된다니까? 내가 이걸 먼저 알려준 거야.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거기 그 54페이지에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을 비교해놨어. 54페이지에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을 비교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까요? 자, 드디어 얘가 나옵니다. 55페이지. 거기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얘들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일단 봐봐요. 자, 이거 깨졌다. 빨리, 안 보인다. 색깔이. 이게 아마 색깔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프린트 할 때. 거기 보면. 내가 적어줄게. 근데 지금 안 들으면 미친다, 문제. 자, 5에 이렇게 적혀있죠. X1, X2, X3 해서 XN이고 여기가 R이죠. 얘랑 순서가 좀 바뀌었다. MR은 자연수에서 1번.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라는 건 X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해. 요 각각의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쓰면 몇 번이면 이렇게 써 있어. N, H, R 이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게 적혀 있는 거야. M 플러스 R 빼기 1에 C에 R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이 얘기잖아. 적혀 있으면 내가 이거 못할까 봐 선생님 3개만 쓴 거예요. 보통 3개가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저쪽이랑 여기 됐어? 됐죠? 근데 얘가 문제야. 이거 뭐라고 적혀 있냐? 양의 정수해의 개수라고 돼.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한 개씩 주고 시작. 여기 적어. 그리고 그 밑에 식 외우지 마. 식 아니어도. 나중에 외울 건 외운데, 그 밑에 식,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식은 이거야. 적어줄게. A, H, R-N 이라고 적혀 있어. 잘 봐요. 선생님 문제 하나 풀어줄 테니까. 거기 고기가 있긴 하네. 자, 밑에 고기 8번, 고기 8, 고기 7 볼게요. 고기 7. 고기 7.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역시 3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지? 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야. 1번이 요거야, 요거.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에. 음이 아닌 정수에. 그치? 그럼 답이 뭐라고? 이거라고. 이건 이해했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X가 8개 있고, 없다, 없다. 그니까, X, Y, Z 중에 8개 뽑아먹는 거. 괜찮죠? 이해한 거 같지? 괜찮아요? 얘기해야 돼. 이해 안 됐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면 얘가 4고 얘가 0이고 얘 Z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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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고. X가 4개라고. 그러니까 X, Y, Z 중에 X, Y, Z 중에 4개를 가져와. 그럼 X만 4개 가져온다고 이해. 이건 1 더하기 1 더하기면 X 하나, Y 하나, Z 2개 이렇게 가져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3개의 종류 중에 4개를 가져왔다고. 여기도 3개의 종류 중에 8개를 가져왔다고. 그런 뜻을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야 모든 중복 조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괜찮죠? 근데 2번 봐봐. 2번에 이렇게 써있을 거야. 이렇게 써있거든. 거기 이렇게 써있지. 뭐라고 했냐면 양의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잖아.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풀 거야. 얘를 넘겨. 그래서 얘를 X 다시라고 써. 넘겨. 이렇게 되지? Y 다시라고 써. 넘겨. Z 다시라고 써. 괜찮아? 그럼 여기서 X는 X 다시 더하기겠지. 이항. 잘 봐.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야. 이렇게 되지. 얘를 세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럼 이거지.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1, Z 다시 더하기 1이 8이지. 그러면 X 다시 Y 다시 더하기 Z가 5지. 맞아? 근데 조건이 1번 조건이 됐지. 그럼 답이 뭐야? 3이 7이지. 이해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씩을 다 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봐. 이거니까 얘가 8이니까 뭐가 된 거야? 그렇지. 3, H, 8 빼기 3이 된 거지. 근데 이 공식 외우지 말라고. 헷갈릴 거야. 왜? 하나만 빼지 않아 나중에. 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저기 문제로 할게. 얘가 사과야. 얘가 배다. 얘가 만약에 딸기라고 해. 바구니에다가 사과, 배, 딸기를 8개 담을 거야. 합쳐서. 근데 1번 문제는 사과만 담아도 돼. 배만 담아도 되고 딸기만 담아도 돼. 사과와 배만 담아도 돼. 이해했지? 괜찮아? 그럼 이렇게 풀면 돼. 근데 2번 문제 이렇게 써. 사과, 배, 딸기 하나 이상 담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하나씩 담아. 사과, 배, 딸기를 하나씩 담아. 그럼 몇 개만 더 담으면 돼? 5개만 더 담으면 돼. 한 개씩 주기 시작하라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 X가 3번이다. 3번. 여기서 3번이야. X가 하나 이상. Y는 2개 이상. Z는 3개 이상. 무슨 얘기야? 사과 하나 담았어. 배 2개 담았어. 딸기 3개를 담고 시작하라고.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했어? 그럼 답이 뭐가 돼? 3H. 6개 넣었지? 끝. 이렇게 풀면 끝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낫다고. 담고 시작하라고. 이거 외우지 말라고. 알겠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저거 외우면 문제가 바뀌면 못 풀어. 선생님, 이해했죠? 자, 넘어갑시다. 56페이지. 이제부터 쉬울 거야. 왜?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이걸 풀면 돼, 다. 다 이걸 풀 거야. 1번. 봅시다. 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 같은 종류의 공은 구별되지 않는다. 4개 이상 있다. 그럼 답이 너무 쉽죠? 4개치다. 3개치다. 끝. 넘어갑시다. 이제 발전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네, 얘들아. 어려운 풀지 말아야 했다, 분명히 내가. 자, 2번. 같은 종류의 사과 5개, 같은 종류의 수박 3개, 배 1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수를 구하래. 이게 왜 어려웠죠? 자, 조심, 다 보지 마. 니 스포하지 말고. 그니까, 수학은 얘들아, 그런 사람도 있지. 잠깐 잔소리 하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면, 딱, 문제 펴놓고 옆에다가 해설지 이렇게 쫙 펴놔. 너 왜 펴놨어? 다 확인하려고. 그치. 풀다가 막히잖아? 그럼 봐라. 막혀? 존나 먹인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불안하다? 문제가 안 풀려. 그니까, 뭘, 궁금해 했을 때, 아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3학년은 그래도 돼. 3학년은 해설지 펴놓고 풀어도 돼. 난 모의사 풀 때 그렇게 하고. 야, 모르면 해설지 펴놓고 봐도 돼. 이해 안 돼. 난 왜? 그들에게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캐치해서 할 수 있어. 왜? 방법만 찾아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니네 그러면 안 돼. 1학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럼 자꾸 의존하게 돼, 사람이. 의존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과외를 하는데 이 과외 선생님이 아니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 다 풀어주거든. 어려운 거 다 해결해주거든. 점수는 안 나오지. 왜? 시험 볼 때 그 선생님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시작이라면 그때부터 풀어. 근데 그 시작을 자꾸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활용 문제가 안 풀리는 거 뭐야. 그 있어야지. 무슨 생각을 해? 보자마자 오 몰라.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 풀어야지. 와 역시 우리 선생님 답만 체크해. 집에 가. 자기가 푼 거니? 계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고민을 안 해. 너무 안 해, 안 해. 그리고 보자마자 문제를 보고 쫄아오. 내가 못 푸는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해보세요. 하다 보면 괜찮아요. 자, 2번 보죠. 무슨 얘기인지 봐. 사과가 5개 있다. 그 다음에 수박이 3개 있어. 같은 종류라는 게 뭘까? 수박이 원래 같은 종류 아닌가? 자, 배가 1개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걸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각자 나눠준다고. 5개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5H3이랑 3H5야?
3인초야. 이 세 명 ABC가 X, Y, Z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사고 나눠준 방법 3인치. 나눠주고 3인치 3, 나눠주고 3인치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 되실까요? 사과부터 나눠줘 세 명한테. 그다음에 수박 나눠줘 세 명한테. 그다음에 배 나눠줘. 끝. 이해. 이해 좀 있고 X, Y, Z가 4개가 있으면 자. A랑 B랑 C랑 있는데 사과인데 사과가 다 더해서 5개. 그 다음에 수박을 다 더해서 3개.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뭐 쓸까? 배를 다 더해서 하나. 지금 사과를 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사과랑 배랑 수박을 바구니 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얘네한테 주는 거야. A한테 사과가 X개 하고, B한테 사과가 Y개 하고, C한테 사과가 Z개 간다고. 다 더해서 5개라고. 그게 얘가 이거고. 수박 3개가 3명한테 가는 게 이거고. 배 하나가 3명한테 가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계속 그렇게 외웠거든? 사과, 배, 그러면 제 세 종류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이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 계속 그 유형 풀다가 살짝 바꿔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풀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러면 이제 낚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서. 자, 3번으로 갈까요? 이게 아까 그 문제죠? 자, 이제 문제가 업그레이드됐어. 아까 선생님이 푼 문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봐봐, 한번. 자, 화통은 다른 문제에 비해 문제를 겁나 잘 읽어야 된다. 자, X 플러스 Y, Z가 10이야.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해였으면 답이 3H12였겠죠? 괜찮아요? 근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짝수에 정수의 해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양의 짝수면 0은 안 들어가. 2부터. 두 개, 여섯 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짝수.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책은 이렇게 안 푼 것 같은데. X를 2A라고 할게요. Y를 2B. 그 다음에 Z를 2C라고 할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0이 되죠. 그럼 짝수 맞지? 2를 나눴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뭔지. 조심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왜? 0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 아까 내가 하나 넣어도 시작해. 안 그러면 헷갈려. 근데 이 풀이로 보면 지금 에이 뭐야? 이게 저기 못 잡아 지금. 여기에는 2에 A 플러스 1을 잡았거든요. A를 0보다 큰 걸로 잡으려고. 근데 이렇게 가세요. 괜찮아요. 자, 2번. 아까 내가 어떻게 풀어요? 딱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아, A가 X-1 이렇게 적고, B가 Y-2 이렇게 적고, C가 Z-3 이렇게 잡아야 되지. 괜찮아? 그러면 X가, 이게 만약에 선수님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 Y가 Z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야? 딱딱딱 더하면 6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3H4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하나 줘! 두 개 줘! 세 개 줘! 몇 개 뺐어? 여섯 개 뺐지? 종류는 세 개. 자, 바로 가자. 지웠다. 이해했지?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객관식이면.
뭐하러 이걸 하고 있어? 시간 없어 죽겠는데. 주기 시작하라고.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건 없잖아. 하나 이상 줄래? 하나 줘. 두 개 줘. 세 개 줘. 나머지는 너.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좀만 더 볼게. 다 이 방법이야. 이걸 다 해보라고 하면 좀 무리인가요? 일단 해봅시다. 10분만 더.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자, 4번 보면 말만 바뀌는 거야. 계속 이거야. 자, K리그 축구에 응원에 나온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4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음료수 10개를 나눠주는 경우수예요. 그럼 뭐야? 4명한테 나눠준대. 1번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네, ABC로 해도 돼. 그 다음에 얘네한테 몇 개 가는 거야? 10개지. 맞아? 근데 10개를 그냥 나눠주는 경우수니까 괜찮지? 근데 2번에서 뭐래? 적어도 하나씩 주래. 자, 그냥 바로 이렇게 가라고. 되게 쉬워지잖아, 그 문제가. 내가 왜 이 방법을 알려준지 알겠지? 자, 5번으로 가세요. 자, 문제 잘 읽으라고 했다. 같은 종류의 하트젤이 5개, 같은 종류의 왕방울젤이 10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각 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하트젤리, 2개의 왕방울젤리를 갖도록 나누어주는 방법. 그냥 각자 해. 하트젤리잖아.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원래 3H5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젤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개였대. 그 다음에 왕방울 제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개였대. 근데 여기는 이건 거고, 그치? 하나 이상 두대매 하트는. 맞아? 이거지. 왕방울은 2개 이상 두대매 얘는 뭐가 돼? 3H 곱하기 얘는 뭐가 돼? 3H 4? 끝. 이해되셨죠, 선생님? 이걸 막 그렇게 되게 힘들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건 이거지. 방법만 외우면 안 돼.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저게 왜 중복이지?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어느 순간에 확통은 한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시기가 와요.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왜 여긴 이게 아니고 이건 저거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런지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너무 뭐 쉽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함수에게서 또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 저 하자고 한 거야. 자, 아까 세 가지 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X1, X2, Xm, Y1, Y2, Yn.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 중복? PR. 그래서 N, I, M. 2번, 이렇게 될 때 1대1 함수 N, P, M. 세 번째, 뭐라고? XI가 XJ일 때 순서가 정해지면 N, C, M. 여기까지 했어요. 그치요? 자, 여기다가 우리 지금 뭐 배웠잖아. 뭐 배웠어? 중복 조합을 배웠잖아. 자, 네 번째 XI, XJ가 있을 때 XI, 여기 중복가 들어갑니다. 같은 거 불러도 된다는 얘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뭐? 여기 되니 예를 들어둘까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6번 잘 봐. 이건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1 이상. 자, 1번은 뭐? 뭐예요? 1대1 함수죠. 그럼 뭐 하면 돼? 1대1 함수. 정의가 그러잖아, 1대1은. 또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1대1 함수. 그럼 몇 개야? 이거죠? 2번. 2번 질문이 뭐예요? 조합이죠. 순서가 결정됐다고. 이거라고. 자, 3번. 같은 게 들어갔다,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2, 3, 3 이렇게 뽑아도 된다고. 얘 1주고, 얘 2주고, 얘 3주라고. 같은 거 뽑아준다. 그니까, 1, 2, 3, 4, 5에서 중복되게 3개 뽑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같아도 된다, 이랬으니까. 3개가 다 같아도 돼. 3, 3, 3 뽑아도 돼. 전부 3, 3, 3하고 가도 상관없어. 괜찮아. 대신 순서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는 없는 거지. 그니까 중복? 조합이. 이거를 4번을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좀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일단 옛날에는 이 문제가 소수의 한 문제였어요. 저렇게 함수 하나 주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소수의 한 문제. 2점 2점 2점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번. 얘들아, 오늘 진도 딱 8번까지만 할 거야. 끝났어. 탑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가야 나중에 좀 널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7번 보시죠. 다음 시간 거 되게 어려워. 다음 주에 하는 이 함정이 장난 아니야. 끝판왕이야. 보세요. X가 똑같네. 이게 이거다.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번. 이게 무슨 얘기니? 이게 이 얘기야. 3개 구하라는 얘기잖아. 3개를 중복되게 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라고. 근데 2번 어떻게? 봐봐. 2번에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1번. 일단 저 위에서 구한 걸 구해. 이렇게. 이걸 구하야 돼. 이걸. 이거죠? 답이? 그죠? 2번. 이걸 구하세요? 1번에서 2번을 빼세요. 등호 들어가는데 등호 등호를 빼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겠지. 이거, 근데 이건 뭐야? 2번은? 어차피 얘네들 같다며. 이렇게 써주시죠. 두 개만 고르면 되잖아. 하나 얘주고 하나 얘주고. 그러면 이번에 답이 뭐겠니? 나왔네. 5H3 빼기 5H. 이게 더 좋다. 괜찮을까요? 지금 몇 명은 있는 건가? 자, 마지막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는 무조건 올릴 거니까. 그 다음에 링크도 이따가 단톡방에다 올려줄 테니까. 다 저장해야 되죠.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는 건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얘기는 해주세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너무 아까 그 방법에만 심취했지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구해요? 어렵죠. 이거 이렇게 풀지 마. 책에 있는 방법으로 풀면 눈에 있는 이해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요. 함수를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이쪽에 ABC를 넣어줘요. Y에다가 자 쓸 수 있는 1, 2, 3, 4, 8, 9 이렇게 만드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잘라. 5가 여기 있으니까 잘라주세요. 그럼 A, B는 1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야 돼. 1은 솔직히 빼버려도 돼. 여기서부터. 어차피 A는 2부터잖아요. 자연수래요. 5까지 이렇게 잘라야 돼. 얘네들은 여기서 골라요. 괜찮아? 대신 같은 거 못 고르잖아요. 그럼 뭐야? 됐죠? 5까지는 가능하잖아. 근데 C는 어차피 5 이상이니까 못 고르잖아. 얘는 여기서 골라요. 근데 같아도 되죠? 그럼 뭐야? 답 이렇게 푸세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여기는 같으면 안 되니까 조합인 거고 같아도 되니까 중복조합인 거야. 경계가 왜 오는지 알겠지? 여기 내용 들어가면 안 좋아하잖아. 선생님 얘기 이해했네? 여기 필요해.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은데 그래서 포인트는 안 줄 거예요. 자, 여기도 확인 유제 변형 문제까지 풀고 단원 종합 문제 그 다음에 노말까지 풀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 기출 문제는 수능 문제라서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숙제는 한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 숙제하면 되니까 숙제는 68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풀게요.